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9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정축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미월의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될 것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화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화가 되는 것이고, 이 화라고 하는 것을 양화라고 하는 것과 양화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음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화죠. 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의 기운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양기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이걸 갖다 뜨거운 온기, 아니면 뜨거운 열기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불빛, 빛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온도, 뜨거운 온도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일간이 정화이거나 일간이 병화였을 때는 온도라고 보지 마시고요. 대체적으로 빛으로 보면 돼. 빛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했죠. 태양지화. 그래서 태양의 빛을 일단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로서 태양지화, 하늘에 있는 태양의 비유를 할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을 때는 달이라든가 별빛 같은 거 있죠. 별 달이라든가 별빛 같은 거볼 수가 있겠고, 지지에 있을 때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등촉 지화라고 해서 촛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모닥불 같은 거라든가 내지는 전기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는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한 가지 병화라고 하는 것은 또 약간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자연 발생적인 그런 불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좀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촛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아니면 전기불, 특히 전기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쓰기 위해서 전기불을 이렇게 만든 거죠. 또 전기 등도 만들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두운 밤에 옛날에는 호롱불이라든가 촛불을 켰지만, 요즘은 환한 전기불을 이렇게 키게 되죠. 그래서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을 자연적인 불이라고 봤을 때,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다. 그래서 병화일간 같은 경우 일간이 왕했을 때 굳이 인성으로서 생조해주는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면, 정화는 일간이 왕해도 갑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인성이죠. 갑목은 정인이 되는 것이고 을목은 편인이 되는 것인데,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뭐 물론 이제 이것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인이니까 좋고, 을목은 정인이 아니니까 을목은 좋지 않다. 이렇게도 구분해 볼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큰 장작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갈대 같은 거 있어봤자 이거는 정화를 갖다가 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불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잘 마른 장작을 갑목이다라고 하면 을목은 갈대,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연탄 같은 것이 갑목이라고 하면, 우리 번개탄이죠. 번개탄. 번개탄은 연탄을 태우기 위한 어떤 밑불 정도로 쓸 수는 있겠지만, 번개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열기가 되게 오래 가진 않죠. 근데 연탄이라고 하는 것은 불 조절만 잘하게 되면 하루 12시간 이상도 불을 뜨거운 온기를 지속적으로 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연탄을 태워보지 않으신 분들도 꽤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연탄을 태우고 살았던 그런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연탄이라고 하는 것을 좀잘 알죠. 연탄불에 고구마도 구워 먹고, 떡도 구워 먹고, 그 다음에 갈치라든가 이런 거, 고등어 같은 거 구워 먹으면 되게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기서 연탄구이, 삼겹살이라든가 연탄구이 하는 데 가면은 옛날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연탄을 갖다가 갑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학습 차원에서, 여러분도 공부할 때꼭
정화, 병화 놓고 내지는 뭐 지지, 사주 놓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물상으로 이렇게 비유해 보는 것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지지로 진술축 미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진술축 미토가 있는데 이 토를 갖다가 사계월이라고 해서 절기로 놓고 봤을 때는 환절기가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진술축미 이 월은 모두가 어떤 오행이 왕하다?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때에 해당이 되면서 진중에는 물기, 즉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 차갑지 않고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적당하게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진토는 좀 풍요로운 그런 땅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술토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서 땅이 얼진 않는다 하더라도 땅이 냉기, 좀 온기가 없이 차가우면서 건조한 그런 땅이라고 볼수 있겠고, 축토도 물론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이긴 하지만 축이라고 하는 월령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엄동의 땅이기 때문에 얘는 얼어져 있는 동토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미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음토라 하더라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토이면서 열기를 가지고 있고 매우 건조한, 즉 조열한 그런 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막과 같은 그러한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미월이라고 하는 때를 갖다가 볼때 상반월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반월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상반월이라고 하는 것은 소서부터 대서전까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대서전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하반월은 대서부터 이제 입추 전까지죠. 입추가 되면은 월령이 미월에서 이제 신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월인 소서부터 대서까지는 마치 기후 조건이 5월과 같다라고 해서 사주를 볼 때도 좀 5월과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게 되면서 그다음에 삼복생활이 될수 있다. 즉 금수의 기운이 살아나가지고 삼복생활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알아둬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월이냐 내지는 하반월이냐에 따라서 사주 보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정화가 미월에 태어난 것으로 봤을 때는 하반월이죠. 대서가 지난 지 이제 꽤 됐고요. 하반월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야말로 토가 왕한 그런 계절이면서 사주가 금수가 많게 되면 뭐가 된다? 삼복생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미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인 대서 전까지 다르게 금수가 많게 되면 화를 용신으로 쓸 수도 있다. 그다음에 미월 중에서도 또 대서가 지나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얻기 때문에 토가 매우 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이 미월에 태어났어. 그것도 대서가 지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토가 왕하죠. 일간 자체 정화는 약한 반면에 토가 왕하게 되면 이 토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오행 상생의 법칙에 있어서 화생 토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간 화가 왕했을 때는 그냥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볼수 있지만은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은 작은 화의 기운을 갖다가 설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월에 화가 정화든 병화든 태어나게 되면 과다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또 수가 없으면 또 조열한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일간 자체가 약하고 토가 왕한 그런 국세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갑목이라고 하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주어서 왕한 토를 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화를 갖다가 이렇게 생조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미월에 건조한 때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물기가 없는 갑목은 죽은 나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있어서 저 갑목을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임수를 얻게 되면은 임수가 갑목을 생조해 주고, 그다음에 갑목 정화 자체가 너무 왕해지는 경우에는 임수가 있어서 왕해지는 정화를 갖다가 억제할 수도 있고, 또 임수가 있게 되면은 미월에 조열한 그러한 땅을 갖다가
이렇게 윤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를 정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갑목이라고 하는 것, 다음으로 임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주에 배합을 하는 것이 원칙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음화인 정화일간이 미월에, 토방절인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는 것이고, 월지에 음토를 받죠. 토라고 하는 것, 화생토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식신 내지는 상관, 줄여서 식상이다 해갖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식상이 왕한 것인데 음대음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식신격이 된다. 단 미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은 토가 왕하고 일간은 화가 약하기 때문에 설기 과다하다 내지는 설기 태과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시 천간으로 무기토가 투출한다거나 지지로 진술충미토가 다시 이렇게 있을 때는 식신격 이렇게 보지 않고 화토 진상관 격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됩니다. 선생님, 미토는 식신이라고 했는데 왜 진상관격이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기토가 투출하거나 뭐 지지로 진술충미토가 있으면은 뭐 굳이 이거는 식신이고,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무토가 투출했다고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상관이고 얘는 식신이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전체 무토 미토를 전 그냥 뭉뚱그려서 상관으로 이렇게 논하기 때문에 진상관격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죠. 정화든 병화든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화를 갖다가 회광시키죠. 회광 내지는 회기무광이라고 합니다. 회기무광. 그래서 빛을, 정화의 빛을 내지는 병화도 마찬가지죠. 빛을 가려버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이간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빛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토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후레쉬 이 랜턴 있죠, 랜턴. 랜턴의 배터리가 거의 다 돼가면 빛이 약해지죠. 약해지고, 예를 들어서 반사광 같은 거, 유리 같은 곳에 먼지가 끼어 있으면 더더군다나 그 약한 빛마저 가려버리게 되죠. 그런데 갑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를 새 걸로 갈아 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리에 끼인 그러한 흙과 먼지 같은 거를 닦아낸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수를 얻어야지만 갑목도 생조해주고 토를 갖다가 윤토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사주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축토 정화 입장에서 미토도 식신이고요. 축토도 식신이지만 축미축하게 되면 이것이 식신 두 개로 보지 마시고 전체를 상관으로 봐서 이거는 토진상관격이 돼서 일간이 많이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지에도 당연히 축토가 있기 때문에 토가 더 왕해져 있죠. 반드시 뭘 봐야 된다? 화를 보는 것보다는 목을 보는 것이 더 좋긴 한데, 오늘같이 지지로 축토, 미토, 다시 일지 이렇게 토가 있게 되면은 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해당이 되죠. 을목 하나 가지고 이 많은 토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토다 목절, 토가 너무 많은데 목이 있게 되면 목의 뿌리가 부러지는 그러한 형국이 되는 것이고요. 연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이 신금은 을목을 갖다 극하기 때문에 인성인 을목이 일간을 생겨주는 용도도 없겠고요. 또 토를 생겨주는 용도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생시에서만큼은 일간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거나 일간 정화를 갖다가 도울 수 있는 글자가 와야죠. 그건 뭐예요? 당연히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비견, 겁재 등이 와야지만 정화가 꺼지지 않고 자신의 빛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 삼주까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토가 많은 것이 좀 문제가 되겠고, 생시에서 이 많은 토를 제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겠는데요. 경자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자시. 일간이 매우 매우 약한 중에 자수, 경자시가 되면 자축합 토가 되죠. 자수도 토로 화할 것이고요. 금은 어차피 일간 자체가 약해 있을 때, 이거는 식상과 재성이 있다 해서 뭐 상관생제, 식신생제가 된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식상, 재성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축시도 마찬가지죠. 신축시, 뭐 경자나 신축이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또 축토를 받죠. 토가 지지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금, 아무리
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 편제는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미시도 마찬가지로 연월지로 중미총, 일시시로 중미총, 정화 하나 있다 하더라도 이 정화마저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비견은 있어도 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글씨가 되는 것이고요. 무신시도 마찬가지로 정화일간이 뿌리될 데가 없죠. 상관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얘네는 식신, 얘네는 상관 나눌 필요 없고 이거는 그냥 전체로 상관으로 보시고 상관생제 하지만은 일간이 약해서 상관과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 반드시 지금 말했던 경자신 축시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무신시, 기유시, 경술시, 신해시 모두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임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으로 임수가 투출했지만 지지로 임목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임목을 봤다고 해서 이 사주가 좋은 사주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주 임시도 그냥 간신히 지지로 임목 하나 얻었다 뿐이고 결코 좋지 못하고요. 또 개묘시 또한 상관이 왕한 상태에서 개수마저 투출하게 되면 이 개수는 을목을 갖다 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인시보다 개묘시는 더 좋지 못한 생시가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갑진시가 됐을 때는 갑목을 얻은 것은 좋지만 지지로 또 진토 토를 받죠. 토가 너무 태중합니다. 이런 경우에 을목은 신금위에서 파극되어 있고 갑목 하나 가지고 이 많은 토를 갖다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이건 토다목절이 돼서 오히려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될수 있겠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화일간이 사의 뿌리를 뒀다. 또 병우시도 마찬가지죠. 병우시도 그냥 정화일간이 오의 뿌리를 두고 겁제를 받다라고 하는 그냥 일간은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역시나 토가 많은 사주를 갖다가 어떻게 중화할 수 있는 국부세는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태기를 맡긴다라고 하면 저는 만약에 오늘 같은 날은 잘 잡질 않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편고되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될수 있으면 저는 그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도 이렇게 이날 태어났는데 제 강의를 들으시면 또 가슴이 또 덜컥덜컥 내려앉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또 만약에 오늘 난다 하더라도 을사시나 병오시 정도 내지는 하다못해 임시 정도는 나아야지만 그래도 정화가 어느 정도 세력을 좀 얻을 수가 있죠. 병오시가 제일 나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날 안 좋은 날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반드시 또 괜찮은 생신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것이 또 필요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